사실 제가 이것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단순한 기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아버지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 것일까라는 것이 저의 화두거든요. 네, 사진작가 신정식입니다. 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또 아는 것도 많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를 걸릴 거라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께서 뭐 질문을 하러 오세요. 정치가 동그라미 두 개, 이게 뭐니? 라고 여쭤보시는데 그때 시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8시 41분이었는데 숫자 8을 모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발병 이후에 아버지가 햇볕도 받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하러 나가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너무 귀찮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 위한 핑곗거리로 생각한 것이 사진 찍으러 나가자라는 말이었어요. 또 아버지 역시 밖에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서 할게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은 더욱 짧다.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됐어요. 함께 그 보내는 이 시간들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또 본가가 있는 부산에 가면 또 제가 어릴 때 여러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 앨범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작 아버지의 사진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찍기만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전시가 됐든 책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프로젝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던 시간들인데, 이게 빠르게 소모되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소모되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아버지와 내가 함께 보냈던 기억들이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혈연이라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헌신의 영역이고, 그 대상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할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런 계기가 생겼고, 제가 뭐 책을 내게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저나 저희 아버지의 삶을 알아주시고 계시니까, 저는 조금 더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되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 제가 신는 운동화보다 더 좋은 걸 사드리고, 고기도 더 좋은 부위를, 맛있는 부위를 많이 드리고, 그런 식으로 뭔가 내 마음으로 아버지를 챙길 때, 아, 내가 아빠의 아빠가 됐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 편이 되어주고, 마지막까지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